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 부산 경남지의 김해시 지부 지부장 정길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해시 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셨더라고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이 회원사로 구성되어 199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협회는 국내 육류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신장 도모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단체의 정책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과 축산농가가 생산한 소, 돼지의 고품질의 식품으로 가공, 판매 또는 수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고기가 맛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해에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지부가 출범한 게 영남권에서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협회는 전국에 부산, 경남, 지해 등 6개 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 지부로는 김해시 지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식육포장처리업체와 김해시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시의 축산업, 육류가공업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출범하신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행 제도로 시행을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육가공 관련돼 있는 병력 특례 업체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 협회에서 병력 특례 업체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다면 지금 고교 졸업생과 그 병력을 의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됨으로써 더 많은 지원자도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좋은 기술을 취득을 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그 한 직업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직업이라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수입산 육류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육류 수출 현황 지금 어떻나요? 네, 우리나라는 1999년 기준으로 돼지고기를 일본으로만 연간 약 3억 불 이상 수출했던 수출 강국이었지만 2000년에 구제기라는 질병이 발생해서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도 중북 청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라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발굽이 있는 동물들에게서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구제역이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나 양돈 농가의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불과 청정구역 국가로서의 인정을 2개월여 남겨놓고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수출에 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제역을 예방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구제역 등의 질병 청정국지를 조속히 획득해야만 상대 국가와 협정 체결도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한 정부 및 농가 관련 업계의 크나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김해 씨의 얘기로 돌아와 보자면 네. 김해는 산업도시면서 축산업이 발달한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김해는 국내 최대 도축장 가운데 하나인 보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네. 예전에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던 수출기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축산산업이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대 도축장이 김해에 있고 또 육가공 업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남에만 식육포장 처리 업체가 300여 곳이 있고요. 네. 김해시, 김해 관내에 160여 개가 육가공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육가공 분야 전문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우리 지부장님도 김해에서 육가공 업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해 상황은 어떤가요? 전국과 동일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육가공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저희 김해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가공 전문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옛날에 그 인식되어 있던 육가공 업체에 근무를 하면 네. 백정이라는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되어 있어서 네. 그 이후로의 기피하는 그런 직종으로서의 생각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인식 개선 외에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김해시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네. 그 다음에 김해인재대학교, 김해대학, 여기에 학과를 개설해서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위한 그 역할들을 저희 협회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서 인력 네. 부족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뭐 당선 소감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지만 저와 같은 처해져 있는 우리 육가공 회원님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자체나 학교, 정부, 심지어는 정부에 건의해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협회와 지부가 해 나가야 될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육가공들의 애로사항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책 자금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 자금이나 정부의 자금으로도 어려움 없이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해시 지부 정길동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해시의 맛있고 또 질 좋은 고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